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투먼입니다. 아,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지금 29도고요. 지금 습도가 30%입니다. 아, 더워. 벌써 이렇게 더워더워 하고 있으니. 얘도 지금 이제 민국 방문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즘 진짜 빵빵거침해요. 사이즈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사이즈 너무 좋아. 입구 사이즈는 10cm. 자, 입구 사이즈는 10cm로 딱 해주셨고요. 여기 궁둥이 빵빠짐하게 해서 여기 엉덩이 부분, 자, 배 부분, 배가 볼록 튀어나왔죠. 사람 배가 나오면 안 예쁜데 얘네들은 이렇게 배가 나오면 다육이를 식재해놨을 때이배 나온 화분들이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큐빅을 너무 고급지고 예쁘게 잘 이렇게 요거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연출을 해주셨는데 너무 예쁩니다. 큐빅이 정말 반짝반짝하니 뭐 진짜 실물이 예쁜 자 민국방문이죠. 자, 큰 꽃을 이번에는 큰 꽃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예쁩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좋아, 가격도 좋고 참 좋아요. 예뻐요. 자, 제가 이거 영상이 송출될 때쯤 뭐 화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수량을 많이 이렇게 품질을 못해요. 많이 품질을 못해가지고서 요즘은 다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자 풀투몬도 화분도 적당히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진짜 화분 욕심 많아서 막 많이 많이 했는데 아유 힘들어요. 이제 나이가 한살두살 먹어가니 더 먹어가니까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제가 이제 매칭을 해갖고 이렇게 키우면 예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요 페리도트는요 우리 저번 주부터 거의 한 3주? 3주 영상이 나갔던 아이입니다. 한 3주 정도 영상이 나갔는데 시집을 못 가서 그냥 제가 좀 품어보려고요. 자, 저 페리도트 참 많습니다. 페리도트가 일단은 동글동글한 애들이 화분이 민국화분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디야? 화분이 이 화분 저 화분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토분에도 들어가 있고 와 이렇게 상토 성분이 많으면 요거 자물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임들 요거 물 관리 잘 못하면 아이들 여름에 고생 많이 해요. 자, 집에서는 그리고 살짝 이역으로 그냥 가끔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냥 놔둘까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를 나중에 하려고요. 예, 당분간은 놔두셔도 되는데 물을 너무 자주 주시면 안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아이들 또 화염도 지고 막 얼굴이 조그만해지잖아요. 그래서 분갈이는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따글따글 예뻐져요. 분갈이 해주면 마사를 조금 섞어서 얘는 거의 농사짓는 흙이죠, 거의. 집에서는 요런 데다가 키우시면은 막물좀한번 주면 그냥 훅 웃자라고 막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배수층 요만큼 할 거예요. 자, 나는, 아우, 두개 심고 싶다. 내가 두개 심어도 될까? 두개 심고 싶다. 두개 심어. 몰라.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뭐 나라도 심어야지. 시집 못 가니까 나라도 심어야지. 페리도트는 정말 하엽도 잘안 지는 애 중에 하나고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하엽도 잘안 져요. 저 하엽 지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엽도 잘안 지고 뭐라 그래야 돼. 색깔은 그렇게 후딱 드는 애는 아니에요. 색깔은 후딱 드는 애는 아닌데 쭈글쭈글 말려가면서 키우시면은요. 얘는 물마름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애가 어머나 큰일 났네. 톡 떨어뜨렸네. 아까워. 얘는 물마름도 그렇게 쉽게 막 얼굴이 금방 바짝 말라버리고 그런 아이가 아니라서요. 또동또동 진짜 말렸다 식재하세요. 내가 심고 싶은 화분에 심으려면 말렸다 식재하세요 하는데도 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마르질 않아. 마르질 않는데 언제 말려서 심냐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자, 야, 이리 와.
지금 젖은 관계로 이렇게 많이 안 털었어요. 젖었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일이 커졌네. 너무 큰거 아니야? 샥? 일이 커졌네. 큰일 났네. 어머, 쟤 떨어졌어. 들어가 봐. 어쩌면 좋아. 자, 요렇게. 큰일 났다. 얘 지금 너무 또동또동한데 흙이. 자, 요렇게. 자, 흙을 아주 간신히 놓고 있죠, 지금. 야, 화분을 삐스듬하게 해서 화분을 약간 옆으로 세웠죠. 그리고 다시 또 흙을 한쪽에다 보내요, 직접으로. 앞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아슬아슬한, 지금 요거 정말 박하게 이 아이 지금 건드리면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얘왜 시집을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은 다육이 살 때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농장 가서 다육이 살 때도 너무 비싼 거를 못 사요, 진짜 솔직히. 제가 가격이 있다면 우리 고객님들 있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 아마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불경기인데. 그래서 제가 심습니다. 제가 심는 거 보고 힐링하시라고. 야, 너잎다 떨어뜨려. 얘는 잎 꽂이 엄청 잘 돼요. 자, 잎 떨어뜨려. 안 되겠어. 여기다 나는 흙을 넣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꼭 들어가자. 사장님 좀 나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예. 저는 지금 요거 좀 영상 좀 마무리할게요. 자, 요렇게. 너무 이쁘다. 이 화분이, 앞에 배꼽처럼 이렇게, 저기, 큰 꽃을 하나 달고 있는데, 우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대박이세. 괜찮습니다. 베리더트는 말 그대로 그렇게 키우세요. 쭈글쭈글할 때물 주시면 그렇게 실패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쭈글쭈글할 때 물을 주는 편이라서요. 자,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 얘는 키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고요. 집에서도 자, 저처럼 지금 미친 듯이 작은 화분에다 밀어 넣으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크게 웃자람이 없이 커요. 근데 너무 상토 성분이 많거나 그냥 마사 성분이 별로 없는 화분 흙에다 심으시면은요, 아무래도 자, 얘는 박하게 키워야 되는 애예요. 그래야 색깔도 조금 예쁘게 내고요. 좀 뭐라 그래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웃자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키워야. 안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 요즘 막그 상토 성분 엄청 넣고 막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그거는 자. 키핑장이든 어디든 간에 환경이 되시는 분들, 다. 자, 로지에서 키우시거나, 근데 만약에 환경이 안 되신 분들은, 그거 잘못하시면은 아이들. 저는, 네, 안녕하세요. 옷자라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제가 요렇게 박하게 넣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엄청 박하게 넣고 있죠? 그래야 예쁘게 큽니다. 우리 민키 언니도 저기 사장님 좀 나가보라니까. 자, 이렇게 박하게. 자, 요렇게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예, 머리 핀을 엄청 꼽죠?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예뻐, 예뻐. 야, 근데 왜 시집을 못 갔냐고. 어? 안타깝게.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를 또 심고 싶은 아이가. 얘 말고, 너 말고 기다려. 얼 심을까? 네. 너도 없어. 자, 얘가 일단은 스타제이라는 아이예요. 스타제이 없어요. 없으면 심어야지. 자, 안 키워보고 없으면은 안 키워봤기 때문에. 얘는 잔뿌리로 이루어져 있네. 얘는 우리 고객님들 잘못 들면은 다 분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뿌리 부분에 잘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거꾸로 머리 잘 잡고. 얘는 약간의 그 마루니라고 너무 닮아가지고서 제가
헷갈렸거든요. 근데 진짜 안 켜봤습니다. 제가 안 켜본 아이는 모르는 거야. 솔직히 그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 있게 얘가 어때요, 저때요 말을 못해요. 제가 어때요, 저때요. 어쩌다, 저쩌다. 웃기네. 그래서 우리 고민들 얘 같은 경우는 자, 딱 봤을 때는요 생김새가 마른이나 자, 그, 어, 그 뭐지? 자라고사 자라고사처럼 키우세요. 자라고사처럼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얘는 목대가 약간 가늘가늘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자, 이렇게 가늘가늘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조금 관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얜좀 분리도 많이 일어날 것 같네. 잘 잡고 요렇게. 근데 얘 색감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아이들 예쁜 놈은 떡잎부터. 자, 좀 다른 것 같은 모습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기다가 제가 저번에 배수충을 안 깔아갖고 참 이상한 짓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사장님 나와보세요. 자, 여기요. 여기 이렇게. 여기 흙먼지 많아요. 저희가 오늘 엄청 한가하네요. 아, 나 금요일날 또 이렇게 한가해 보기는. 얘는 미소토로 이렇게 마무리 해놓고 나중에 마사를 나중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 목대가 좀 가는 아이들은요, 미소토를 그 목끝까지 조금 채워주시는 게좀 좋으세요. 이렇게. 목끝까지 좀 채워주세요. 마사를 끝까지 뭐, 넣어서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활짝 빨리 하라고. 내가 쓰고 있는 용토 있죠? 내가. 근데 이제 상토 성분이 조금 많은 아이들은, 마사를 조금 경계를 해줘야죠. 근데 저희 미소토는, 마사나 에세라이트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라이트도 제가 조금 더 보강을 했지요. 덥잖아요. 더운 계절이잖아요. 우리 다육이들 잘 살려면은 마사하고 에세라이트를 적절하게 섞어서 해주셔야 자, 여름에 더운 날 자, 물로 살찌운 이 다육이들을 갖다가 조금 지켜낼 수 있죠. 뚜둥뚜둥한 애들이 물이 꽉 차오른 그 흙에서 막말로 진짜 걔가 입장에 다 전부 다 물이 찬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난감해요. 그러면 한 바퀴 다 둘러서 다 뜯어내야 되고. 그래서 경계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마사 성분으로 조금 이렇게 채워서 해주세요. 이쁘다. 근데 얘는 이제 뿌리 빨리, 활짝 빨리 하라고 제가 마사를 안 올렸는데 저희, 미소토에 충분한 마사나 에스라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얘는, 찬물 주고요.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때쯤. 자, 요렇게. 오, 예쁘다. 너무 예뻐요. 얘도, 약간의 그 핑크 자라고사나 그런 아이들의 손톱에다가 요렇게 마룬이래 그 색감을 입었는데 아마 색감이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예쁜 핑크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페리도트는 뭐 익히 우리 고객님들 다 아시잖아요. 주황주황하니 꼭지점 이렇게 주황하게 찍으면서 엄청 예쁜 애죠. 제가 아주 그냥 두 개를 있는 대로 다, 그냥 말로. 막말로 때려 넣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키우는 거 좋아합니다. 넘치는 수영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민공방분 예쁜 화분에다가 큰 꽃을 하나씩 달고 있는 예쁜 왕얼큰이 꽃을 달고 있는 화분에다가 예쁘게, 자, 흰색 바탕이라서 너무 돋보이고 예쁘네요. 예쁘게 아주 잘 키워 보겠습니다. 잘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께 또 제가 예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 댓글 여기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저기 선정해서 제가 또 예쁜 화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